권력에 대한 야망과 탐욕을 그린 연극 왕이 주장자들이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공연되는 작품은 노르웨이 극작가 헨릭 입센의 희곡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난 이 나라의 유일한 계승자임을 선포합니다. 과거에 난 쓰라린 고통을 당했지요. 내가 믿었던 진영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했어요. 13세기의 노르웨이. 호크는 선왕이 서거한 지 6년이 지나서야 왕위에 오릅니다. 그동안 선왕의 동생이자 호크의 삼촌인 스쿨레 백작이 나라를 섬정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의미로든 왕이었어. 그토록은 서자일 뿐이지만 인계의 친동생인 나는 법률적으로 완벽한 상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콘의 어머니인 여왕은 맨손으로 불에 담근 새를 만지는 의식으로 호콘이 선택받은 왕이라 주장합니다. 주님께서 판결하셨어요. 내 손을 봐요. 이 두 손으로 벌겋게 달군 새를 들었어요. 상처는 없어. 깨끗해. 호콘은 호콘 스베의 손에 적절한 틀림없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여인들 중 가장 축복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호커는 여전히 반쪽짜리 왕에 불과하죠. 드디어 내가 노르웨이의 왕이다. 왕국을 지키는 건 여전히 나다. 6년간 왕국을 통치한 스쿨레의 백작이 나라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닷새째가 되어서야 다 모였는데 아직도 술이 떨어지질 않는군요. 스쿨레 백작님은 손님 접대 인색한 적이 없죠. 그런 것 같습니다. 백작은 왕의 인장까지 손에 쥐고 호시탐탐 왕위를 노리고 있죠. 두 사람의 갈등은 니콜라스 주교가 나타나면서 심화됩니다. 공격도 많으시고요. 아직 끝내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니콜라스 주교는 호콘왕에게 백작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며 그를 잘 감시하라고 주원합니다. 좋소.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그저 즐깁시다. 반면 백작에게는 호콘왕이 왕족의 혈통이 아닐 수 있다고 속삭이죠. 아직도 되고 싶소? 늘 생각합니다. 매일 밤 꿈속에서 난 노르웨이 왕입니다. 꿈이란 예언입니다. 유혹이기도 하지요. 난 오늘 백작이 이룬 왕국을 얻었소. 그러니 백작의 따님과 함께 이 왕국을 다스리게 해주시오. 내 딸과 마련이. 호콘왕은 백작의 딸을 왕비로 맞아 화해하려 하지만 네, 왕비가 되겠소. 대답해줘요. 기꺼이 선하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충심으로 평화와 우정을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어요. 공감이요. 백작이 좀 달라질 것 같고 경계를 놓치지 마시오. 당패인 왕위에 대한 백작의 집착은 커져만 갑니다. 직접 쓰신 임명장입니다. 사람께 감사의 말씀을 나중에 니콜라스 조교의 강규에 넘어간 두 사람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발을 향해 내달립니다.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혹독하게 하시오. 그럼 다른 일로 축복이 따를 거예요.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공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작께서 하실 거네. 내가 한 거나 마찬가지다. 예, 지금까지는 그랬죠. 백작님이 섭정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왕자를 둘러싼 권력 다툼은 역사극의 흔한 소재로 다뤄져 왔습니다. 그러나 150여 년 전에 쓰인 이 작품만큼 현 시대를 관통하는 작품도 없을 것입니다. 극의 내용이 지금 우리 현실과 맞닿아 있어 시사하는 점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요.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고 대권을 노리는 잠룡들이 새를 불리는 요즘 등장 인물들의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폐부를 지르고 있죠. 권력의 속성과 이를 잡고자 하는 인간의 암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께서 나와 함께 계신 덕분에 날 반대했던 모든 자들이 무너졌어. 작품에서는 확신과 신념이 왕권을 차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콘왕은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념에 따라 주저없이 계획하고 행동합니다. 난 백작을 공장으로 승격.
반면 백작은 의심 속에 빠져 행동하지 못하고 결국 파멸을 맞죠. 욕망에만 사로잡힌 그릇된 신념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럼 막상 그가 도착하려면 줄을 잡아당기잖아요. 독약이 든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칼로 죽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니콜라스 주교는 성직자를 가장한 비열한 악의 축에 속합니다. 그는 권력에 기생하며 의심과 거짓으로 분열을 깨하는 교활한 뱀과 같죠. 그의 혀는 독을 품은 괴물과 같아서 스치는 자마다 성한 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배우들의 연기력도 작품을 돋보이게 하는 매력입니다. 스쿨레 백작 역을 맡은 배우 유성주와 니콜라스 조규 역의 유연수, 호코낭의 김주원 등의 연기는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마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전투 준비! 왕의 추종자들이여, 마침내 결전의 날이다! 왕의 적들을 쳐내자! 아무나 죽이지 마라! 시종일관 무대를 돌며 대사를 전하는 주연 배우들의 연기력은 극의 생동감을 더해주고 있죠. 다만 장대한 원작을 압축하다 보니 갑자기 극의 장면이 전환되거나 극적인 사건은 다소 미약하게 표현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2시간 동안 지루함 틈 없이 관객의 시선을 잡아끄는 만큼 잘 만들어진 작품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선주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연극입니다. 연극 왕이 주장자들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